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요양원에 머물거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그동안 시설에 입소할 때 더 많은 돈이 지급됐는데요.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시설에 가든 집에 있든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.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, 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천 원, 시설급여는 245만 2,500원인데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길 원하는 노인을 위해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겁니다.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나 임차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또 야간과 주말,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 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한 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2027년까지 1,40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